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삼성 라이온즈와의 3연전에서 루징 시리즈를 기록하면서 가을야구 마지노선인 5위 추격에 한 걸음 멀어졌습니다. 롯데는 어제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삼성과의 주말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2회까지 만루 홈런을 포함해 대거 7점을 내준 뒤 5회 홈런 3방으로 5점을 내며 따라 붙었지만 6회 또다시 석점을 더 내주며 결국 5-10으로 졌습니다. 5위 KT 위즈의 4경기 차 뒤진 리그 8위에 머무르고 있는 롯데는 내일부터 7위 한화 이글스와 홈 3연전을 치릅니다.